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전 세계는 평양의 정돈된 거리와 환영 행사에 동원된 어린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잘 포장된 겉모습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TV조선은 지난해 탈북해 UN에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한 탈북민을 단독으로 만나 북한 현실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황해도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동네 어른이 굶고 있는 어린이에게 떡을 주며 부모 행방을 묻는데 아이의 답이 가슴 아픕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떡을 있는 힘껏 움켜쥘 정도로 작은 손, 6살 아이입니다. 고사리 손은 먹지도 씻지도 못해 변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왜? 뭐에서 걸어오니? 코. 아니 엄마는 어디 갔나? 돈 벌어온다던 아빠, 강냉이 구해온단 엄마를 기다리지만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7살 누나가 식모살이를 다니며 돌봐줍니다. 다른 어른들은 버려졌단 걸 알지만 남매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언제 온다 어디? 엄마. 엄마는 안 오니? 같이 기다리던 4살 막내 동생은 결국 굶주림 뒤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농촌 작업반이 옥수수 가루를 보내왔지만 며칠에 한 번 400g뿐입니다. 얼마씩 주니 가루? 배고프니? 배고파? 가루 주면 밥은 누가 해주니? 10대인 형도 있지만 오래전 염전에 갔다고 할 뿐입니다. 형 어디 갔다고? 코로나 이후 북한에서 제대로 끼니를 못 때우는 건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인구 70%가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